그러면 이어서 자 여러분 525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1번 문제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인간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태도와 네, 이념 및 행동용을 학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 속에서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지니게 된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사는 사회적 존재죠. 그래서 사회화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번은 사회화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맞고 3번 사회의 변화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새로운 규범과 가치, 지식 등을 내면화하는 과정. 네. 네. 여기서 이제 이것도 사회화는 사회화인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말이 있죠. 새로운 환경에. 그러니까 한번 사회화가 되었다가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한다는 뜻이니까 이때는 재사회화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사회화. 자, 4번에 탈사회화란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회화로부터 이제 이탈되거나 그것을 망각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5번은 장래에 속할 집단에서 장래에 이제 내가 대학교에 들어간다. 뭐 직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장래에 속할 집단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을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한다 해서 예비 사회화 또는 예기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6번은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가족이나 또래 집단과 같이 기본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이제 그 1차적 사회화가 있죠. 또는 비공식적 사회화라고 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다시 보니까 사회화 기관이라고 돼 있네요. 네. 사회화 기관의 종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있죠. 거기 그 뒷부분에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이 네, 본래적으로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데 가족이나 또래 집단은 원래 사회화 기관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사회화 기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7번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네,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화 전문 기관이다. 특히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기관은 당연히 이제 학교가 되겠고 8번에 2차적 사회화 기관. 네. 이제 가족이나 또래 집단을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회화를 담당한 곳이죠. 그 이후에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규범들을 배우는 기관을 2차적 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중매체, 네, 학교, 직장, 정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가족만 빼면 되겠어요. 9번에 또래 집단과 학교, 가는 또래 집단, 나는 학교다.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또래 집단은 1차적 사회화 기관 맞죠? 그 다음에 예, 학교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양자 모두 공식적인 보상과 처벌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학교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또래 집단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니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네, 또래 집단은 사회화 기관으로서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냐. 뭘 강화된다고까지는 보기는 어렵죠. 네. 점차 이제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얼은 나, 즉 학교는 재사회화가 주된 기능이다. 네, 재사회화가 주된 기능이다. 맞겠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사회화 됐던 것을 학교에서 재사회화 하는 것이다. 자, 10번 문제 보면 10번. 기능론에서는 사회화가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지속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거는 이제 갈등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그래서 사회화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이제 갈등론입니다. 11번. 자,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 등이 개인과 사회의 필요에 의해 합의됐다. 이제 합의됐다 이거죠.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한 것이다. 그럼 이제 기능론이 됩니다. 12번은 사회화를 통해 기득권 집단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학습시킴으로써 불평등 구조가 유지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갈등론자들의 주장이에요. 13번 사회화를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 공무원이다, 뭐 학생이다, 어머니다 이런 것들을 지위라고 하죠. 사회적 지위 일단. 그리고 그 각 그 지위에 따라 사회에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 아, 저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행동 양식을 바로 이제 역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위와 역할 구별 잘 하셔야 돼요. 14번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의해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성취지위고 자연발생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네, 귀속지위입니다. 15번
자, 여기 15번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성취지위를 골라보자 이거지. 예,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지위가 뭐가 있을까요? 남편? 네, 성취지위 맞습니다. 근데 딸이라는 것은 내가 뭐 원해서 딸이 된 건 아니죠. 딸은 X. 동문회장은 당연히 성취지위고 양반은 뭘까? 과연 양반. 네, 양반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양반은 아버지가 양반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양반이 됐죠. 이거는 귀속지위라고 해야 됩니다. 백인도 그렇고 남편, 남자도 그렇고. 네, 여기서는 이제 남편과 동문회장만이 성취지예요. 16번. 자, 개인이 서로 다른 지위에서 각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때 발생하는 거. 역할, 다른 지위라고 했어요. 다른 지위. 그래서 역할 모순입니다. 역할 모순. 그런데 하나의 지위에서도 서로 다른 역할 수행을 요구받는다. 네, 회사에서, 뭐, 가령 회사에서 과장 같은 경우는 에, 윗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부하지만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또 상관이지. 이렇게 같은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특히 역할 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17번에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교육하면서 어머니가, 네, 바로 요 이제 어머니 사례가 바로 역할 긴장이에요. 긴장. 왜냐면 한쪽으로는 엄격하게 훈육해야 되는 점과 한쪽으로는 또 인자하게 용서해야 된다. 네, 하나의 지위에서 여러 개의 역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역할 긴장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18번. 특정한 지위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는 역할은 같지만 역할 행동은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지위 그리고 역할 그리고 역할 행동 요 세 가지 개념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5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보죠. 인간이 언어나 몸짓과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상징. 상징. 그래서 상징적. 네.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돼요. 사회적 상호작용. 이제 그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는 협동, 경쟁, 갈등 등이 있죠. 그래서 2번. 사회적 상호작용 가운데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협동이고. 그래서 3번에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이렇게 협동, 경쟁, 갈등이 있는데 특히 갈등은 이래야 돼요. 갈등은 잘 해결될 경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를 분열 파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순기능적인 역할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4번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면 집단 내부에서는 경쟁이 강해집니까? 집단 간 바깥에서 갈등 발생하면 집단 내부는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이제 이건 좀 틀린 거라 해야 돼요. 집단 내부에서는 경쟁이 뭐 약해진다 완화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에 동일한 목표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규칙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갈등이 아니라 경쟁이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6번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제거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 제거한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막 않고 막 제거한다. 그러면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요거 이제 갈등이겠습니다. 자, 7번. 7번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죠.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래서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에 불과하다 라고 보는 견해로 사회가 개인 외부에 독자적으로 실재한다. 그래서 개인보다 사회를 더 중시하는 견해. 네, 사회의 실재론이죠. 실재론. 그다음에 그런데 8번 사회 명목론자들은 개인보다 사회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이건 틀렸어요. 사회 실재론자들은 이라고 고치죠. 8번에 사회 실재론자들은 개인보다 사회를 중요시 여깁니다. 개인의 총합, 개인을 합한 것보다 사회가 더 크다.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9번 사회 실재론은 사회를 중시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사회를 하나의 힘을 가진 유기적 존재로 생각하는 사회 유기체설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 실재론의 대표적인 거야. 그리고 사회 계약론은 뭐죠? 사회 계약론은 사회 명목론의 대표 이론이고요. 10번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독립적인 실제로 존재하며 개인들의 삶을 규제하고 좌우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봤어요. 맞고. 11번 사회는 또는 국가는 개인들의 계약을 통하여 창설한 것이다. 개인을 위해서 사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사회 계약설이지. 예, 그래서 이 사회는 이름뿐이고 실제 중요한 건 개개인이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중시한 이론이 사회 계약설이죠. 그래서 사회 명목론의 하나입니다.
12번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 네. 그래서 이 개인을 중시한다는 것이 사회의 명목, 사회 실 명목론이니까. 근데 간과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간과하는 것은 역시 이제 사회 실제론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사회를 중시하다 보니까 개인의 능동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3번은 다음의 진술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점 중 어디에 해당하냐? 자, 사회는 개인들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기억은 사회의 명목론이고, 니은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아 생각하고 행동한다. 네. 사회가 존재하고 사회의 영향력에 의해서 개인이 움직일 뿐이다 라고 하니까 이건 사회 실제론이지. 디귿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고유성을 갖고 존재한다. 바로 이게 사회 실제론이고요. 리얼 사회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네. 사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인 것이 곧 사회일 뿐이다 라고 해서 이건 사회의 명목론입니다. 네, 14번 사회 실제로는 사회 현상을 파악할 때 사회 조직이나 사회 집단, 그렇지. 네,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수준을 넘어선 집단이나 조직을 이제 중시하는 게 바로 실제로는 맞습니다. 15번 가족 해체 문제에 대해서, 네, 가족 해체, 가족 해체는 왜 일어나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행동 양식이 아니라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가족 구조나 사회 구조. 네. 그래서 이 개인의 범위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 맞추니까 이것도 역시 사회 실제론이 되죠. 네. 16번은 누구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밖에는 사회적 사실에 따른다고 했어. 이게 이제 프랑스 사회학자 디르깽의 이야기입니다. 디르깽. 그래서 개인은 자기가 속한 문화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을 때 자살의 가능성이 낮아. 따라서 순전히 개인의 의지로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요. 그렇지.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디르깽이. 그래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다. 5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 소속감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이제 사회 집단이다. 이죠. 사회 집단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죠. 2번 누굽니까? 사회 집단을 구성원의 접촉 방식과 친밀도. 네. 친한 경우냐 이제 좀 소원한 경우냐 해서 1차 2차 집단을 나눈 건 이제 쿨리입니다. 쿨리. 3번 사회 집단은 인간관계의 특성에 따라 1, 2차 집단으로 또 집단 구성원이 느끼는 심리적 태도와 소속감에 따라 내 집단, 외 집단으로 분류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자, 도덕, 관습 등 비공식적 규범에 의해 통제된다. 네, 가족이나 이제 또래 집단 같은 경우는 1차 집단이라고 하죠. 1차 집단 맞습니다. 친밀한 접촉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5번은 간접적이고 형식적인 접촉. 그럼 이건 뭐죠? 2차 집단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2차 집단. 그러니까 회사하고 정당입니다. 회사하고 정당이 2차고요. 그 다음에 또래 집단, 가족은 이제 직접적이고 친밀한 접촉이죠. 6번은 집단의 결속력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익을 추구한다 이거지. 같이 괜히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이익을,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 그럼 2차 집단입니다. 7번에 사회 집단을 결합 의지에 따라 구분하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했느냐 그러면 공동사회예요. 그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하면 이익사회가 되고. 그리고 내 집단과 외 집단 이렇게 나누는 건 이제 그 집단에 소속감이 있느냐. 소속감이 있으면 내 집단, 없으면 외 집단. 8번 자,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 목적 있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익사회죠. 이익사회. 뭐 볼 건 없어요. 이익사회. 나 9번 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추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삽니다. 이건 공동사회예요. 가족과 같은. 10번에 내가 소속된 집단이 아니며 이질감이나 적대감까지 갖게 되는 타인들로 이루어진 집단. 예, 그들 집단 또는 이제 외집단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집단. 11번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개인의 정체성 형성하고 행동 및 판단의 기준 습득에 유리한 것.
네, 이건 이제 네 집단입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이런 결과가 가능하죠. 네 집단. 12번. 네 집단은 강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유대감과 동료의 애착심을 가진 집단이죠. 그래서 우리 집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집단. 13번. 회사는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뭐야? 이익사회죠. 간접적인 접촉으로 형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접촉의 양상에 있어서는 또 2차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 14번. 회사와 학교 등과 같이 분명한 목표를 중심으로 지위와 역할이 전문화되어 있어요. 엄격한 규범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 집단. 사회 집단과 조금 약간 이제 다른, 예, 그죠? 사회 집단 중에 공식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식 조직. 그러니까, 지위와 역할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 요게 핵심이죠. 지위와 역할이 분명히 되어 있어. 그러면 공식적 조직이에요. 그런데 15번처럼 이러한 공식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관심과 취미또는 의사에 따라 이제 형성된다. 공식적 지위를 떠나서 친한 사람들끼리 또 뭉쳐 있어. 그럼 이걸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16번. 동호회와 같은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서 긴장감을 줄이고요. 원초적 관계를 형성해서 인간 소유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17번.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등을 규정하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려 하는 집단이다. 네. 그러니까 뭐죠?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롤 모델. 그거 뭐죠? 준거 집단이라고 해요. 준거 집단. 그런데 이제 준거 집단이 자신이 속한 소속 집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18번. 자, 이렇게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만약에 불일치해. 네. 그러면 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져. 이건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치할 때 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져. 근데 불일치할 때는 두 집단 사이에서 갈등을 겪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합니다. 틀렸어요. 19번. 구성원들의 공동의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조직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1차적 인간관계와 2차적 인간관계가 공존하는 사회조직. 이걸 뭐라 하죠? 네, 자발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동호회 같은 것이. 동호회 같은 게 자발적 결사체인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동호회 같은 자발적 결사체는 1차적 집단적 성격도 있고 2차적 집단적 성격도 있어요. 20번 보시면, 예, 1차 집단을 찾아보세요. 1차 집단 찾아보시면 가족 있죠. 가족. 그리고 동호회도 그러니까 들어가 있죠. 동호회도 1차 집단. 그다음에 이제 2차 집단 나머지 학교, 교회, 학원, 정당, 시민단체, 동호회 또 들어가야 되고. 자, 공동사회를 찾아보면, 공동사회.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한 거. 뭐, 가족밖에 없죠, 가족. 네, 나머지는 다 이익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근대사회에서 등장한 사회조직 운영방식으로서 분업화, 규약과 절차에 의한 일처리, 위계서열화. 네, 이게 이제 이런 걸 관료제라고 이야기하죠.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 조직으로 바뀝니다. 이게 관료제예요. 그래서 22번 보면 관료제의 장점, 산업사회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등장했겠지. 그래서 기업처럼 안정적 지속적인 업무 처리하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한다는 점. 그런데 리을처럼 이 창의성 증진과는 약간 멀다. 오히려 창의성을 억압하지. 사람들이 기계 속에 톱니바퀴처럼 꽉 그 관료 조직 내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뭐 머리를 굴려서 창의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어. 기존에 정해져 있는 예, 규칙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므로 창의성은 오히려 약화됩니다. 23번에 관료제는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의 목표와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 방식이지만 네, 목적 전치.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뒤바뀌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율성을 무시하죠. 인간 소유와 같은 역기능이 있습니다. 24번. 현대사회의 관료제는 인간의 무엇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지나친 규약과 절차나 명령과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특징이 있다. 네. 24번은 이제 그 현대에 있어서의 탈관료제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관료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료제의 그런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관료제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창의성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특징이다. 25번. 관료제는 구성원의 채용과 승진이요. 조직 내에서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서 이기면은 승진하잖아. 그럼 이런 걸 성취주의라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귀속주의가 아니라 성취주의. 26번. 관료제에서 규칙이 목적 달성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 요거 이제 목적의 전치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의 전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현상. 근데 레드테이프는 지나친 문서주의를 얘기하죠. 레드테이프는. 그래서 이건 잘못된 말이야. 27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요. 접수된 강도 신고를 자기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파출소에 막 떠넘겨. 지금 앞에 강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강도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너무 그 틀에 얽매이고 절차만 중시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목적의 전치입니다. 이런 게 도대체 목적이 뭐냐. 강도를 잡아야 되는데 수단, 관료제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어. 수단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목적의 전치라고 합니다. 28번. 훈련된 무능.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잘하지 다른 건 못하는 현상이죠. 그러면 관료제의 역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29번에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이나 조직들 간의 협력적 연계 자체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이제 그림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핵심 부분은 핵심 조직의 핵심 부분이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하지만 부차적인 기능들은 외부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각자가 독자적인 어떤 지위를 갖지만 서로 이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게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현대에서 잘 나타나는 조직. 5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45페이지. 자,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통일적 조직적인 총체를 이루고 있는 체계. 이거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관계들이 모여서 커다란 안정된 틀을 보입니다. 이거 사회 구조라고 합니다. 자, 2번. 사회 구조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사고 행동을 제약하지만 다른 한편은 사회 구성원의 네, 사회 구성원의 어떤 그 자율성, 그지? 자율성, 네, 그리고 독립의 의지 등에 의해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거기 이게 첫 번째 과로는 강제성을 집어넣으면 좋겠네요. 어느 사회구조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해. 그러나 사회구성원은 독자적인 자율성도 또 있죠. 3번.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바뀌어도 네, 사회구조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럼 이게 사회구조의 지속성 또는 안정성이라고 하죠. 4번. 사회구조는 안정성이 있어서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5번에 이렇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구조일지라도요. 이제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닥치면 거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쟁이나 혁명, 뭐 새로운 국가의 형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6번. 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 유지와 통합에 기여한다. 이게 순기능적으로 봅니다. 기능론적 시각이. 7번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이제 대립하거나 불일치해요. 그래서 이건 갈등론적 시각이지. 8번은 자, 사회구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야. 그래서 생명체의 각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처럼 우리 몸의 기관들이 각자 역할을 수행할 때 생명이 유지되죠. 이게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렇게 보는 견해를 기능론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9번에 범죄나 청소년 비행,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자살이 왜 일어나냐. 자, 이런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병리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탈 행동, 사회학에서는 이걸 일탈 행동이라고 하죠. 일탈 행동.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거. 일탈 행동. 10번. 자, 이러한 일탈을 사회 내의 구조적 긴장과 도덕적 규제의 부족에서 초래된 결과로 보는 건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그런데 갈등론자들은요.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대응으로 일탈 행동에 가담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 11번 사회의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하면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규범이 동시에 존재할 때 행동 지침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죠. 아노미 상태.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전통적인 규범이 무너졌는데 새로운 규범이 정착되지 못했을 때 사람이 이제 혼란을 겪고 그러면 이걸 아노미 상태라고 합니다. 12번에 바로 아노미가 들어가야 돼요. 12번. 그래서 이 아노미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디르킴이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아노미는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집단의 규범이 모호해져서
초래된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아노미에 빠지면 어떤 안정된 제도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수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노미 상태에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이상 행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13번 일탈의 원인을 유기체가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사회 조직이나 기능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받는 상황이라고 본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회 병리론이라고 있어요. 질병에 걸린다. 그래서 병리론. 그 다음에 14번 일탈 행동은 학습의 결과죠. 학습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학습은 개인과 친밀하거나 중요한 혹은 의미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통할 때 네. 일탈 행동을 잘 범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이 사람도 일탈자가 된다고 보는 이론이 있었죠. 이걸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네, 서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그다음에 15번은 도덕 교육의 강화와 올바른 사회로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 여기 사회 병리론에 대한 대책이죠. 도덕 교육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고치자고 합니다. 16번 갈치 갈등론은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두 집단의 지배와 피지배의 역학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가치 갈등, 지배 집단의 가치와 피지배 집단의 가치가 서로 갈등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 방법이 되죠. 17번 전과자가 출소 후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왜 저지릅니까? 한 번 낙인 찍혔기 때문에 사회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주질 않아. 그래서 또다시 범죄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낙인 이론이야. 18번은 상징적 상호작용은 일탈 행동의 본질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세요. 이제 569 제3장으로 가는 거죠. 569 자, 한 사회 구성원들이 학습에 의해 후천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 생활양식 이런 걸 문화라고 하죠.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2번 문화는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가운데 이뤄놓은 무엇의 총체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양식의 총체다. 그 다음에 3번 사회집단의 유지에 긍정적 기능을 하며 인간을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인간이 가진 지식을 축적하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문화 파트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에 대한 설명들이 전부 다 문화의 기능을 말합니다. 3번도 4번 하루하루 삶에서 반복되는 일상은 의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므로 문화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죠. 반복되는 일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세수하고 밥 먹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이웃집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것도 문화입니다. 5번 문화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습득된다. 그래서 학습성이죠. 학습성. 그 다음에 동일한 문화집단의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공유성이 있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변동성이죠. 그리고 변화하는 가운데 문화의 내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다행이다. 변동성이죠. 이거. 그것도 축적성이죠. 점점 다양해진다. 축적성. 네, 문화 요소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긴밀한 관념이지만 통합된 체계로 존재한다. 총체성을 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자, 6번은 뭐죠? 한국에서 이제 머리에 흰색 리본을 꽂은 사람을 봤어.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이 상을 당했다는 걸 알아서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문화의 요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성이. 7번은 문화는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 후 학습 과정을 통해 획득하죠. 그래서 피곤하면 졸리는 것은 이제 학습의 결과는 아니야 본능이에요. 그런데 어른으로부터 야단을 들 때 이제 고개를 숙인다 이런 거는 학습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본능은 아닙니다. 8번 정치나 경제 현상도 사람들의 의식이나 전통 등에 의해 복합적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문화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지 맞습니다. 9번 한 사회 문화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 복합제를 설명하는 기본 요소를 뭐라고 합니까? 네, 문화 요소. 문화 요소라고 하죠. 뭐 기술, 언어, 네, 규범, 상징 이런 것들 다 문화 요소라고 해요. 그러면 10번 그러한 문화 요소 중에 뭐는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추상적인 판단 기준이다. 행동의 방향. 그럼 규범이겠네요. 규범. 그렇죠. 네, 가치. 아. 판단 기준은 가치. 그 다음에 규범은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 행동 지침. 그래서 이 가치 앞에는 가치 뒤에는 규범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문화에서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신념을 뭐라고 하죠?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런 걸 가치라고 하죠. 가치. 한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방식이 결정된다. 네. 가치가 있는 인간은 뭐냐? 가치. 인간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이게 가치예요. 12번.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위의 기준이나 규칙, 그런 규범이라고 합니다. 규범을 어기면 제재를 받죠. 13번.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문화 요소는 뭘까요? 사물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매개적 작용. 뭐 언어나 문자 이런 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상징이라고 하지. 그래서 동네 입구에 서 있는 나무의 신성성을 부여해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의식을 거행한다. 그 나무, 뭐 천하대장로 같은 게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상징물로 만드는 겁니다. 상징이에요. 5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요소, 즉 전체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관점을 총체론적 관점에 한다. 네, 구성요소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같이 봐야 돼요. 문화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2번.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입장을 뭐라고 하죠? 비교론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비교론적 관점. 3번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두 지역 이상의 문화를 비교해야 된다. 바로 이게 비교론적 관점이야. 4번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아.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없어. 그래서 각 문화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해당 문화를 이해하는 거 상대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관점이지. 그래서 5번처럼 프랑스인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이건 이제 그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본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바로 상대주의적 관점이에요. 6번은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게 생각해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이건 좀 안 좋은 입장이죠. 이거를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7번은 품질을 따져보지도 않고 외국산 상품이나 유명한 상표의 상품을 선호해. 네. 이걸 뭐예요? 또 이거는 이제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8번 문화 상대주의가 옳긴 한데 문화적 상대주의도 극단으로 치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상대성을 주장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의 생명 중시 사상 이런 거는 보편적 가치인데 만약 어느 민족이 생명을 중시하지 않아. 그래서 그 너네들 그 저 민족의 그러한 태도도 또 상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5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한 사회 내의 어떤 집단에서만 누리는 독특한 문화. 네. 예를 들면 지역 문화 또는 청소년 문화. 요거는 이제 전체 주류 문화의 부분을 차지한다 해서 하위 문화라고 하죠. 서브컬처. 하위 문화. 2번 청소년 문화는 어떤 문화의 관계에서도 하위 문화가 돼요? 어떤 문화의 관계에서 하위 문화가 되느냐? 아니죠. 상위 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청소년 문화를 이제 다시 또 나눌 수도 있잖아요. 뭐 여자 청소년들의 문화, 남자 청소년들의 문화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3번에 하위 문화는 그 문화를 누리는 집단 구성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문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제공하는 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맞아요. 4번 한 사회 내 기득권층의 가치와 규범을 거부하는 집단의 공유하는 문화, 그러니까 반문화죠. 주류 문화에 반대한다 해가지고 반문화입니다. 그다음에 5번 기존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범죄 문화, 급진적인 종교 문화, 네 히피 문화 이런 것들을 반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번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유대감을 길러주고 한 국가의 문화 다양성을 지닐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 지역 주민들이라고 했어. 그러면 뭐 지역 문화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지역 문화도 하위 문화의 하나입니다. 7번 사회 다수 사람이 소비하거나 누리는 문화다. 한 사회 지배 집단이 오랫동안 누려온 문화를 의미하는 고급 문화에 대응하는 의미. 네. 뭐 고급 문화에 대응해서 저질 문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귀족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누리는 문화에서 대중문화가 됩니다. 8번에 대중매체에 의해 생산되고
유포되어 대중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바로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형성 요인, 자 9번 대중매체가 발달해, 네. 그다음에 여가 문화가 발달하고 대중들의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자본주의 발달,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똑같은 어떤 문화를 소비가 가능해. 그리고 교육이죠. 근대 교육을 받은 대중의 확산으로 인해서 문화적 역량이 증가했습니다. 10번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이 하나로서요, 정치 권력을 가진 엘리트가 강제력을 쓰지 않고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 네. 지배계층이 대중문화를 조작하는 거예요. 대중문화를 조작합니다. 조작해서 자기들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 사고방식을 일반 대중이 따라오도록 하는 방법, 대중조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5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의 어떤 다양성, 변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1번, 한 사회 문화가 사회 대다수 구성원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작은 변화가 아니라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이거 문화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에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 혹은 양쪽의 문화에 변화를 유발해요. 그래서 문화 접변, 접촉하면서 변화시킨다 해서 문화 접변. 그다음에 문화 변동의 원인은 발명, 발병, 발견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문화 전파, 그죠? 전파와 같은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으로 나눈 거예요. 4번에 다음에 설명한 문화 변동 요인을 써보죠.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거. 네. 뭐 불, 뭐 비타민,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 이걸 발견이라고 했죠. 기존의 문화 요소를 통해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 기존의 문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발명이라고 해야 되는 발명. 그러니까 디귿은 다른 문화에 접촉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해진다. 전해진다 해서 전파. 네, 5번 알려져 있는 문화 요소를 응용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미 문화 요소가 있었고 이걸 응용하는 거니까 2차적 발명이라고 합니다. 6번에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발명이 일어난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극받아서 새로운 발명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자극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문화접변의 결과 한 사회에 다른 문화에서가 나란히 존재한다. 나란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문화공존이죠. 한국 사회에 뭐 차이나타운이 있다. 그럼 문화공존. 8번은 자 문화접변의 유형. 여기를 보셔서 그럼 라이스버거와 불고기버거. 그러니까 동양 문화와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외래 문화가 합쳐진 거니까 이건 문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 해 가지고 문화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문화가 만들었다 해 문화 융합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 요거 문화 공존이죠. 문화 공존. 북미 인디언 부족이 이제 그 외래인들에 의해서 아예 그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외래 문화에 흡수됐죠. 이런 걸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9번에 문화 접변은 강제성 요인에 따라 네, 자발적 문화 접근, 강제성이 없는 게 자발적, 그다음에 강제적 문화 접근으로 구분되지. 10번에 자 물질 문화는 빨리 변하는데 비물질 문화는 늦게 변한다,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 문화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번에 문화 지체를 찾아보시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와 노인 문제는 전혀 이건 관련이 없어요. 이게 뭐 문화,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의 관계는 아니죠. 근데 공공장소의 흡연 행위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문화지체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거는 일탈 행동에 불과한 것이고,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행위, 요게 맞죠? 이제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는데 그 자동차 에티켓이 부족해. 디귿이 해당합니다. 12번 지구촌 내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의한 급속한 문화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걸 문화의 세계화라고 얘기합니다. 13번 문화의 세계화는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는 순기능이 있고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의 소멸과 동화를 유발하며 네, 문화의 뭐라고 할까요?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 14번 세계화 시대에 급증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요, 물리적 폭력과 위협으로 배척하거나 동화의 압력을 가지 않고 상이한 문화들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이거 바람직하죠.
뭐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15번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하고 그리고 국제결혼이 증가함으로써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병이 다른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죠. 한국사회 이런 걸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16번 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 갖는 일체감, 그거 문화 정체성이라고 하고. 변호사 중심의 전통사회, 농경문화는 협동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달시켰어. 그래서 아시아권의 유교문화와 불교문화도 우리 전통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8번 그 사찰불상은 뭐죠? 사찰불상은 불교문화지. 한옥이나 초가집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농경문화와 관련되고 변홍사와 모내기, 변홍사와 모내기 이런 것도 변홍사와 모내기가 농경문화네요. 그리고 한옥 초가집, 한옥 초가집은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형태의 집이다 해가지고 한옥 초가집을 자연 친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그 충유의 원리나 제사 이런 건 이제 유교 문화에서 나왔죠. 자, 한 장이 끝났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